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방문과 회계학 과정을 맡고 있는 신은미 세무사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공무원 회계학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처음 만나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세무사 일을 하고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시면 저와 같은 세무사를 만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뭐 조직의 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면적으로 세무사를 만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들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지를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수도 있는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회계학 강의를 맡고 있는데 저는 공무원 과정뿐만 아니라 뭐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감정평가사 등등 회계가 치러지는 거의 모든 그 시험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공무원 회계학이라는 게좀 특수해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것이 있는데 가끔 또 다른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추가해가지고 집어넣기도 해요. 그런 거는 경험이 없으면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이 단점이 뭐냐면 고득점을 받으셔야 되죠. 남들과 똑같은 6, 70점 받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라면 당연히 이것저것 제껴드리고 쉬운 것만 알려드리면 당연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필수 과목이 되는 순간부터는 고득점을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 돼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최근에 트렌드라는 게 있죠. 자주 출제되는 영역들이 다른 시험에서도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불안감을 줄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저희 장점이기도 하고요. 뭐 질문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릴 만한 문제는 전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학이라고 하는 게 이름 자체가 뭐 일단 많이 싫으신 과목이죠. 학교 다닐 때 수학 싫어했던 거랑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수학은 못했어요. 하지만 회계는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사서 하신다는 경향이 좀 짙어요. 그래서 회계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잘할 수 있을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그다음에 시험 제도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뭐 선택 과목 폐지는 잘 아실 거니까 이제 세무직이랑 관세직 아시죠? 그거 준비하시고 하시려면 반드시 회계학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름이 조금 다르게 쓰여 있을 거예요. 관세직은 회계원리라고 쓰여 있고 다른 데는 회계학이라고 쓰여 있어요. 들어가 있는 시험의 그 범위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회계원리가 들어가 있는 건 관세직렬인데 관세직렬은 재무회계라는 한 영역에서만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20문제 다 그냥 재무회계라는 파트에서 나오는데 회계학은 총 3개입니다.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요. 원가관리회계, 정부회계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영역을 같이 물어보는 걸 회계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급 같은 경우는 20문제 나오고 7급은 25문제가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비중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9급 시험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가 이제 20문제 중에서 1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원가관리회계는 4문제, 뭐 많으면 5문제 정도고 정부회계는 계속 2문제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뭐 안에 내용은 되게 많지만 솔직히 정부회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냥 한번 점검해서 자주 출제되는 것만 보고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무랑 원가관리회계를 준비하고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가 뭐 우리 시험에서 가장 이제 점수를 가르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중으로 따지면 재무회계가 더 많죠. 근데 시험으로는 원가관리회계가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재무회계가 막히시는 분들은 원가관리회계를 듣고 다시 오셔도 괜찮아요. 회계는 많이 볼수록 이제 깨우치는 속도가 확 늘어나요. 회계학을 가르치는 많은 강사님들이 같은 얘기를 하는데 올라서는 단계까지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영어 단어 외우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뭔가 듣긴 듣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두 번, 세번 반복을 한 이후부터 이제 어느 순간 점수가 확 오르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넘기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냥 너무 쉽게 정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배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도 들어보고 저기서도 들어보고 한마디로 끈기 있게 못 가져가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완강을 적어도 한 두세 번 정도 들어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과정을 선택하는지 관계없이 완강을 좀 목표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9급이랑 7급이 나눠져 있는데 회계학은 다행히도 9급, 7급 난이도 편차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9급 시험 준비하는 그 실력으로 7급 시험 보실 수 있는 거니까 한 번에 두 가지를 다할수 있는 것도 우리 회계학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드려보면요. 시험 응시인원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할 수 있겠는데요. 뭐 워낙 이제 인원수가 많이 이제 뽑는 직렬이다 보니까 기존과는 좀 비슷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점수 때도요, 갑자기 확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드려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당구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면 회계 공부는 제가 얘기 드렸듯이 약간 영어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뭐 이제 2, 3주차를 몰아서 하겠다. 불가능하고요. 그냥 영어 단어 외우시듯이 매일 30분에서 1시간 동안.
그거를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휘발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돌아서면 까먹는 과목. 그래서 얘는 끝까지 매일매일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씩을 확보해줘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얘기 드렸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금방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회계라는 거는 기업 회계예요. 기업을 이제 입사하려고 하시는 건데 아직 입사도 안 하신 분들한테 기업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강하신 분들 중에서 점수가 60점 안 넘으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뭐 기출문제 완벽 숙지는 당연하죠. 저희 시험에서는 한 60-70% 정도는 기출문제를 다시 반복을 합니다. 뭐 나머지 한 20-30%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올 수는 있는데 대부분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숙지하면 어느 정도의 이제 점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보시고 뭐 순서대로 공부할 필요 없으면 이것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재무회계 하다가 막히시면 원가관리회계 갔다 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틀이 있는 걸 좋아하죠. 그냥 거기다가 넣으면 답 나오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가관리회계가 좀 그런 성향이 짙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재밌네 라는 걸 느끼고 오면 재무회계도 가죠. 그러니까 꼭 순서대로 학습할 필요는 없으니까 본인이 이해가 잘 되는 테마를 잘 골라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부사항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회계학의 특징 얘기 드리면 아까 기출문제랑 동일한 유형이 적어도 한 70% 쉽다라고 하면 대부분 80% 정도가 봤던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뭐 어렵다 쉽다는 거의 요 정도 그러니까 60에서 뭐 80% 정도 사이가 출제가 되는데 60% 나오면 40%가 좀 색다른 문제니까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고 80%가 똑같으면 쉽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완벽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풀이 가능한 선지구성 요거를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숫자를 보면요. 답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짙어요. 근데 공무원 회계학의 시험 문제의 특성이 어떻냐면 그냥 그 숫자가 있긴 하지만 숫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1, 2, 3, 4 중에 답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한마디로 계산을 안 해도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 못해요. 저는 숫자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약합니다라고 해도 그 상황만 이해할 수 있으시면은 답을 고르실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잘 푸시는 거니까 숫자가 꼭 완벽하게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약간 그 강박증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굳이 완벽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마음의 부담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잡한 계산 요구하지 않는다. 예,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눗셈도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회계학이라고 하면 수학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사칙연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더할 줄 알고요. 뺄 줄 아시겠죠? 곱셈까지. 그래서 나눗셈이라는 거 이런 거 잘 안 나오니까 숫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괜찮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면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얕게 전범위를 학습해야 된다. 요 얘기도 공무원 회계학에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직 자격증 시험에도 회계학이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또 그런 회계학 공부하는 친구들 있으시죠? 전문직 준비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막 되게 어려운 회계 문제 풀고 있을 거예요. 그거 보니까 와, 난 안 되겠다. 아니에요. 걔네들 다 모르고 그냥 한 문제 깊게 파는 거지 저희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얕게 전범이에요. 그냥 훑어보는 정도. 그런 거를 안 까먹게 계속 반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그 옆에 친구들이 뭐 멋진 문제 푸신다고 해도 됐고 시험에서는 오히려 얕게 전범위를 끝까지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정도 얘기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 회계학의 커리큘럼 얘기를 드리면 이미 저희는 7, 8월부터 기본 이론 과정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1월에 다시 시작을 해보겠다. 어차피 뭐 3월 그리고 6월 이렇게 쭉 남아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하실 분들은 이 단계에서 좀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기본 다음에 심화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심화는 기본 이론의 복습 또는 이미 한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심화를 다 들어야 됩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기본을 들으시고 뭐 심화를 들으면 뭐 단계적으로 학습의 뭐 회독수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없으시면 기본 다음에 바로 기출을 오셔도 돼요. 아니면 기본을 들으면서 기출문제집을 같이 풀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본과 심화는 이론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는 처음 경험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래도 한번 학교에서 경험치가 있다. 그리고 또 경험 뭐 재경관리사나 아니면 전산회계, 세무회계 같은 걸 따본 적은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심화 이론 듣고 기출문제를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까지는 완강을 하신 이후에 그 뒤에는 저희가 이제 예상문제라고 해서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니까 그런 걸 한 두 달에 걸쳐서 풀어보시고 그 뒤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과 심화는요 그냥 한번 듣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이제 기출문제 풀다가 모르면 다시 돌아가고
기출문제, 예상문제 풀다가 모르면 돌아가고 하는 형태로 기본 이론을 항상 옆에 깔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듣고 모르면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독하시면 나중에 시험장 가실 때는 웬만한 영역을 다 보고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월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적절한 걸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무원 해계학에 대한 얘기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거는 그런 거예요. 약간 처음이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강의를 그래도 좀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공무원 해계학은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 잘 따라오시는데 그 처음이 되게 어려우신가 봐요. 이름을 바꿀까 봐요. 그렇죠? 회계학이란 단어가. 그래서 저도 학창시절에 회계 이런 걸 좋아하진 않았어요. 대학교 때 물론 전공이 뭐 경영학 전공을 했겠지만 저는 뭐 고급 회계까지 들었지만 회계는 내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회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계라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면 진짜 필요한 과목인 건 알죠? 회계는 평생 과목이고 여러분들 세무직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회계를 모르고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30년? 20대에 합격하시면 몇 년 일하셔야 돼요? 뭐 40년 맥시멈. 그렇게 3, 40년 동안을 같은 이 숫자만 보고 일을 하실 건데 이렇게 처음부터 회계학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나중에 3, 40년을 사실 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평생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을 내지 마셔라.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빠른 길을 제시하기 위함인 거지 뭐 저만 잘났다, 저 혼자 떠든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치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강의를 하니 중요한 과목인 건 아실 거니까 조금 너무 겁내지 말고 시작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회계는 생각보다 쉽고 재밌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TMI이긴 하지만 저는 그 세무사가 되기 전에 증권회사를 8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증권회사 다니시는 분들 못 봤죠? 증권회사 다니시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주식회사 일을 해요. 주식을 사고 파는 일도 하지만 주식회사가 뭐 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증권회사 다니는 직원들이 매일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8년 하고 나서 세무사를 따다 보니까 생각보다 회계가 되게 쓰임새가 많고 재밌는 그 테마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투자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솔직히 뭐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회계가 쓰임새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다 얘기를 드립니다. 흥미가 떨어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는 거니까 생각보다 쉽고 재밌어요. 그리고 자신할 수 있는 게 회계 공부하면 다른 영어 단어랑 그 한국사 이런 거 외우시는 것보다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 훨씬 더 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쉽고 재밌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편견을 조금 버려주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는 뭐 직렬별로 편차가 적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뭐 9급, 7급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한 번에 두 개잖아요. 그죠? 뭐 7급이라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생판으로 시작하는 그런 과목이 아니고 9급과 7급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이렇게 좀 준비를 하기로 시작을 하셨다면 나중에 가셔서 이런 거에 다 쓰임새가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제가 뭐 구성을 하긴 했는데 내용은 뭐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회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테마가 한 20개 30개 정도 있어요. 다 하나하나씩의 테마다 보니까 매주 새로운 걸 배우는 것 같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여기서 봤던 것 같은데 이걸 여기서도 같이 쓰는구나.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 쫙 끼어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한 번, 두 번의 회독수만 잘 따라와 주시면 나중에 시험장 가셔서 회계 때문에 뭐 꽈락이다, 뭐 회계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보다는 회계가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믿고요. 시작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바로 이제 등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회계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저랑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뭐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뭐 뒤에 또 세법 얘기를 나눠볼 거니까 뭐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저는 공무원 회계학 사이트에 가보시면 저에게 질문 주실 수 있는 칸이 있으니까 질문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